2015년 3월 전국모의고사 고3 거 28번 법률 분석해 드릴게요. 이거 강의 문제 하나도 하나씩 끊어갖고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험 기간에 대비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제가 재생목록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내용 위주로만 좀 많이 보고 문법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잡지 않을게요. 원래 문제의 풀이라는 느낌보다는 전체 지문에서 내용하고 있는 주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ng로 나왔는데 콤바 있으니까 분사구문이죠. coming home, 집으로 오면서 어디로부터? from work, 직장에서 the other day, 뭐 일전에, 며칠 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이 좀 더 맞죠? 며칠 전에 이제 일에서 집으로 올 때 나는 봤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각동사죠? 한 여자가 시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to turn onto, 어디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걸 길 시도하는 거겠죠? 어디로 끼어 들어가냐면 main street, 뭔가 이제 중심 길가로 끼어 들어가려는 걸 시도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두 번째 병렬로 걸렸던 거기 때문에 having은 맞습니다. 뭐 그렇고 두 번째 having very real luck, 거의 운이 없었대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계속적인 줄기 때문에요. 뭐에? 교통의 줄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운이 거의 없대요. 이 말은 끼어 들어갈 상황이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내가 슬로우, 속도를 늦췄고요. 허락을 해준 거죠.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걸요. 누구 앞으로?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해줬대요. 간단하죠? 차 타고 쭉 가다가 이 차가 못 끼고 있길래 좀 늦춰져서 이제 들어오게 해줬대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그때까지 기분이 좋았대. 뭐 할 때까지? A couple of blocks later. 몇 블락이 약간 지나고 나서 그녀가 멈출 때까지는요. 투부정사 뒤에 to let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하게 해주려고. 그녀가 멈추는 거 뭘 하게 해주려고. 약간의 더 많은 차들이 그 선에 들어오게 해주려고 하는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대. 자, 근데 그래서 뭘 했는데? 유발시킨 거죠. 콤마하고 분사구문 뒤에 있을 때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뭐하게 했대? 이것도 명시동사 놓치게 한 거죠. 다음 신호를 앞에 차 하나 껴줬더니 이 자식이 지금 계속 앞에 껴줘갖고 신호를 놓쳐버리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I found myself. 난 발견했죠. 내 스스로니까 완전히 빡치게 된 거지. 그녀에게 내가 빡치게 된 걸 확인했대요. How dare, 감히 어떻게 그녀가 늦추는가. 나를 뭐하느냐?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내가 하게 해줬는데 정말 어떻게? 고맙게도 자비롭게? 아, 이렇게 묶어줘야겠네. 하게 해줬는데 그녀가 교통에 들어오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녀는 감히 날 느리게 하냐, 내가 늦어지게 하냐, 이런 말인 거겠죠? So as I was seeing their stewing, 내가 뭐 할 때? 내가 앉아 있었죠? 그 자기 자석에서요. 마음을 졸이면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난 깨달았어요. How 절 나왔네요? 얼마나 ridiculous, 내가 어리석었는지. I was being, 내가 어리석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깨닫고 있었답니다. 즉 뭔가 교훈을 깨달은 거죠. 뭔가 남을 잘해 줬는데 얘가 날 늦추게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봅시다.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was with, 한 구절인데 어떤 구절? 내가 읽어봤던 구절이 왔대요. came fluently, 떠오른 거죠? into my mind, 내 마음속에. 그 구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겠죠? you must do, 넌 반드시 해야 돼. 그 혹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래? inner reason, 내적 동기. 아,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때문이 아니라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즉 누군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건 외부적인 동기인 거죠. 혹은 뭐 때문이 아니라 또 지금 낯에 둘 다 병렬로 걸린 거야. 네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네가 안 한다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외적 동기죠.
외적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 So I realized, 난 깨달았대요. 여기 what이 올 수 없죠. 대시 와야 됩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전에 원했었던 거니까 과거 완료되가 보았지. 내가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뭐를? 보상. 아, 내가 이 여자한테 뭔가 바라고 이 행동을 했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랍니다. 즉 보상 없이 대가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었던 거예요. 보상이 뭐냐면 만약에 I do this nice thing, 내가 만약에 이 좋은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너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똑같이 좋은 것을 날 위해 이런 보상을 바라고 했었구나 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내 영상 어려운 거 그렇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쉽게 이해하시고 그래 스스로가 내 내적 동기로 일을 해야지 남을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아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8번 마칠게요.